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궁중 음식에 아주 꽃까진 아니지만 요새는 집에서 솔직히 해먹는 사람 아주 드물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도 완벽히 맛있는 육포를 드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육포를 가져왔습니다. 궁중 음식 교실은 사실 조금 궁중 음식을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메뉴들을 조금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육포만큼은 제가 어떻게 구입을 했고 고기는 어디서 구입했고 이런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웬만한 동네 정육점 가서 육포감 달라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은 고기 구입처 이런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거 항상 육포를 할 때요, 경동시장에서 구입을 하다가 동네에서 육포감을 쓰려고 수소문 했어요. 인터넷에 육포감을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결방향으로 동그랗게 썬 그런 육포감만 나와요. 그게 아니라 오늘 구입한 데는 미트 아울렛이고요, 이건 호주산이에요. 홍두깨살 육포용, 거기는 8mm를 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요청을 했어요. 5mm로 절단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5mm로 왔어요. 제가 5mm를 강조하는 이유는 말려놨을 때 너무 얇으면요 질겨져요. 그리고 말리는 시간을 조절하면 되지만 딱딱해지기 십상이고 말리면 이게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맛이 좀 덜해요. 이 육포는 약간 겉바 속촉이지만 다 말리되 너무 딱딱해지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파는 8mm는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 겉바 속촉인 거죠. 그러니까 겉에랑 속이 적절히 말려줘야 되는데 막 8mm 정도로 이렇게 조금 두꺼워지면요, 이게 미세한 차이지만 겉에는 많이 바짝 마르고 안에는 좀 덜 마르니까 안에는 부드러운데 겉에가 너무 질겨가지고 이에 다 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mm, 제가 이거는 배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는 거고 경험을 의거하여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믿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홍두깨가 원래 되게 저렴하거든요. 만원에서 2만원 사이예요. 배송비 다 포함해서 500g 단위로 파는데 저는 1kg를 구매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mm를 추가로 요청을 했고, 홍두깨살입니다. 다른 곳 아니고 미트 아울렛이에요. 저는 여기에 뭐 돈 받은 적 없고요, 그냥 제가 산 건데, 왜 여길 강조하냐면 다른 곳은 이거를 결 방향으로 썰어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감이 덜해요. 일단 먼저 오면은 진공 포장돼 있어요. 공기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선홍빛이 안 돌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갈변 현상 온 거예요. 공기에 또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색깔이 돌아와요. 일단은 채반에다 이렇게 널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핏물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핏물을 조금 제거해주는 작업을 할 건데, 핏물을 제거하면 1kg였어도 그람수가 빠져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다 말리면은 이 중량이 더더욱이 줄어요. 핏물 제거를 제대로 해볼 건데 그거를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정종 한 큰술, 1kg 기준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물을 한 컵을 넣어줘요. 넣고 이렇게 한번 씻어주세요. 씻어서 또 채반에다 올립니다. 이렇게 다 과정을 거쳐주세요. 한 장 한 장씩 헹구듯이 씻어서 채반에 꺼내 놓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다 씻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두세요. 그러는 동안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양념을 만들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간장 100ml 넣고요, 그리고 설탕을 한 큰술, 두 큰술 나오네요. 설탕 두 큰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 한 큰술 넣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매운맛 좋아하시면은 고추를 넉넉히 넣으시고요. 저는 쥐똥고추 있어서 쥐똥고추 두 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누린내 잡을 수 있는 생강을 편 썰어요. 편 썰어서 일곱 조각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통후추도 넣어요. 한 10알? 추는 넣으셔야지 잡내는 잡아요. 대신 저는 많이 넣는 건 조금 별로. 그리고 이거를 불을 켜요. 조금 끓이다가 설탕이 녹으면 이제 약불로 줄여서 5분간 끓일 건데, 물엿이랑 꿀을 준비해 주세요. 물엿도 하나 반 큰술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아주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마지막에 꿀을 넣고 불 끄세요. 불 끄시고 양념장이 지금 뜨거운데 고기가 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체에다가 걸러서 식혀줍니다. 볼을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체를 올리고 지금 끓인 양념을 부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고추씨, 통후추, 생강은 걸러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정종이랑 물 섞어가지고 핏물을 한번 닦은 거예요. 그리고 받쳐놓으면 핏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념 식을 동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키친타올 이거는 조금 오래 둬도 이 작업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키친타올 넣고요 고기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를 해야지만 이 안에 양념장이 쏙쏙 배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펴가지고 키친타올 안에 물이 빠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키친타올 또 위에다가 고기. 그리고 여러분 힘줄이나 기름 있죠? 요거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워먹는 데에는 기름이 있어야 맛있는 고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려서 생으로 먹잖아요. 이런 힘줄 이게 질겨요. 구울 때나 기름이 녹으면서 우리에게 지방이 풍미를 갖다 주는 거지 생일 때는 지방은 진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제거를 해주세요. 물기를 꽉 빼주시고 꽉꽉 눌러요. 키친타올로 마무리 핏물 제거까지 한 결과 지금 몇 그램 나왔냐면 이게 보이시나요? 812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핏물 제거했더니 200g이 빠진 거예요. 1kg에서 지금 양념장 식히고 있잖아요. 식었네요. 그러면은 사실 이 체에다가 지금 생강편, 고추, 통후추 썬 거 꺼내는 건 지금이에요. 확실하게 식힌 이 양념장에다가 고기를 묻혀주는 거 줄 건데 보통 어떻게 해요? 고기에 양념 묻힐 때 이걸 쏟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육포 말릴 때 얼룩덜룩해져요. 한쪽에는 막 까맣게 이미 간장 양념이 막 이렇게 그대로 있고 한쪽은 좀 허옇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키포인트거든요. 한 장씩 넣으세요. 한 장씩 넣어서 앞뒤로 양념하세요. 그리고 한 켠에 말아둬요. 그리고 또 하나 넣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안 하고선 이 양념을 묻혀놓으면 이 양념장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핏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린내 잡는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커요. 양념장 잘 배이게. 좀 더 오래 핏물을 빼는 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오래 뺀다고 능사가 아니라 육포를 만들기 1시간 전에 채반에다 받쳐넣어서 자연스럽게 핏물을 빼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1시간 지난 후에 아까 정종이랑 물이랑 제가 비율 알려드렸죠? 거기다가 물을 풍덩풍덩 담가서 한 번씩 헹궈주듯이 해서 빼세요. 그 물기 조금 빠지게 하고 저처럼 키친타올로 톡톡 눌러서 나머지 물기 빼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양념장에다가 한 장 한 장씩 묻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량을 한 건데 어떻죠? 양념이 남았죠? 이거를 주물주물 하세요. 언제까지? 이걸 다 스밀 때까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려야 돼요. 오늘 세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가장 고정적인 방법, 집에 이런 거 채반 하나씩 있으세요? 이거 플라스틱 채반이에요. 약간 오픈하는 마트 이런 데 가면은 3만원 이상 사면 주는 거예요. 자, 말릴 때도 포인트가 있어요. 1단계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다 말리는 건 지금 1월 내지 2월 뭐 3월까지도 괜찮은데 이거 4월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파리가 알까 놓고 구덕이 생기고 상할 수 있어요. 부패될 수 있어요. 베란다에다가 이거를 이제 올려놓고 말리는 방법인데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펴주세요. 너무 피면 안 돼요. 너무 피면 너무 얇아져요. 살짝 펴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네 말리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하얀 망 같은 거 있죠? 그거 덮어두시면 돼요. 이게 1단계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냥 밖에다가 저도 둘게요. 두 번째 방법, 건조기예요. 요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피는 방법은 똑같아요. 넣고 이렇게 전원을 켜고요. 온도를 50도에 맞춰주세요. 50도 보이시죠? 처음에는요 말리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뒤집어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30분부터 돌려줘야지 얘가 들러붙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 건조기에서 살점이 안 뜯어가요. 세 번째 방법은 오븐이에요. 오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오븐 팬을 좀 갖고 올게요. 자, 여기다가 또 한 장씩 펴주세요. 오븐에 50도로 맞출 거예요. 50도로 맞추고 오늘 온도는 다 50도예요. 다 50도고 50도로 맞춘 예열한 오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분간. 자, 일단은 6호 오븐에서 한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50분간 오븐에서 익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뒤집어줄 때가 됐어요. 뒤집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잘 펴주시고요. 이렇게 질감 잘 살리면서 잘 펴주세요. 일단은 건조기 전원을 끌게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려진 정도 좋고요. 오, 건조기가 가장 괜찮네요. 그리고 빨리 마르네요.
저는 키고요. 또 돌려줄게요. 이번에는 30분. 이게 밑바닥이 없어서 좀 더디거든요. 어느 정도 오븐에 한 개 맞춰지면은 이렇게 해서 망에다가 해줄게요. 이렇게 말리면은 처음보다는 더 잘 마르겠죠? 육포가요, 마르면요, 이게 되게 딱딱해져요. 지금 어때요? 물렁하죠? 오븐에 하는 것도 네, 상당히 괜찮네요. 자, 보시면 이거 오븐에 지금 말린 거거든요? 또 뒤집어 줄게요.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펴가면서 말려주세요. 이거 뒤집어주면서 안 펴주는 작업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만한 육포 만드실 거예요. 건조기께 가장 먼저 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50도로 맞춘 다음에 처음엔 1시간 30분씩 계속 말리고 있었고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덜 말라요. 여기는 지금 얼추 말랐거든요. 요거는 지금 여기만 조금 더 말리면 돼요. 지금 요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더 말리면 딱딱해요. 제가 5mm 했는데 두껍다는 생각 드세요? 안 들죠? 이거보다 더 얇으면 안 돼요. 요거는 빼야 돼요. 이거는 더 말르면 안 돼요. 끝이 더 딱딱해지고 있어요. 얘는 빼도 돼요. 이제 집에서 한 것 치고 퀄리티 되게 괜찮죠? 한 시간만 더 돌리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오븐은 제가 내일 완성된 걸 보여드리고 자연 공조는 어느 정도까지 말랐는지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건조기에 말린 상태고 보시면은 제가 빤빤하게 눌러놨어요. 한 6시간? 이런 바닥에다가 비닐로 덮은 다음에 무거운 걸로 눌러놨어요. 오븐에서 한 거고 이거 건조기에서 한 건데 별 차이 없죠? 육포의 질이 아주 괜찮아요. 눌러지면서 또 조금 덜 말랐어요. 좀 더 노골노골하거든요?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말려줄 거예요. 자연건조 육포 보여드리면 아직 안 마르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거 건조기에 1시간 돌린 정도는 나왔어요. 자연건조 시킨 육포예요. 너무 잘 말랐죠? 자연건조 이틀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너무 잘 말랐죠? 이렇게 봐봐요. 일자 아니죠? 지금 여기 울퉁불퉁하죠? 얘를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넣고 이런 판판한 데다 놔요. 그리고 도마로 눌러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무거운 거 뭐 이런 거 이것보다 더 무거워야 돼. 이런 걸로 이렇게 누른 상태로 6시간 있으면은 빳빳하게 이렇게 돼요. 6시간 지난 후에 끝나면은 다시 한번 조금 말려요. 눌러지는 동안 약간 좀 촉촉해졌다. 서로 이렇게 붙어있어서 그러면 말려주고 만져봤을 때 질감이 괜찮다 그러시면 바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육포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보여드렸어요. 식품 건조기, 오븐에 50도, 그리고 자연 건조. 제가 엊그제 육포 만들어서 건조기랑 오븐에 한 거는 그날 자정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총 5시간 만에 모든 게 끝. 근데 이거는 딱 3일 걸렸네요. 지금 거의 끝났고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얘네가 겹쳐 있으면서 조금 더 노골노골해졌어요. 이대로 또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로 말려주세요. 좀 더 마르게. 그런 다음에 비닐봉지 밀봉해서 냉동하시면 돼요. 비닐장갑을 끼고 손에다가 참기름을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하고 손에다 묻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골고루 육포에다가 문질문질 해줘요. 석쇠 있으시면 석쇠 사이에다가 끼워주세요.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김 굽듯이. 김 굽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살짝 킨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익혀줘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딱 녹으면서 육포의 풍미가 다 살아나면서 그렇다고 육포를 익히는 게 아니거든요. 됐어요. 끝! 따뜻하죠? 기름 녹은 게 보여요. 그리고 얘 이렇게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잘라주는 건데 길이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일정하게 잘라주세요. 딱 한 입 크기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거 크기만 맞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결 쪽이 길어야 길이가 돼야 돼요. 이 결 쪽이 짧고 이 반대 결 방향 반대 방향이 길잖아요. 되게 어색해요. 잘랐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잣가루 꿀을 준비해요. 딱 집어요. 그래서 살짝만 꼬리를 찍어주세요. 바닥 이렇게 이 정도 잣가루를 아니 묻혀요. 이런 식으로 10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 해봐.